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사랑은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먼저 연예인 퀴즈 하나 내고 조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맨 왼쪽에 있는 연예인 이름이 뭔지 다 아십니까? 정영돈 씨. 정영돈 씨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뭐죠? 아, 그렇죠. 무한. 아, 보셨군요. 무한도전이 딱 떠오르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무한도전 있습니다. 두 번째 연예인이 누구죠? 이경규 씨. 이경규 씨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아, 몰래카메라. 아니, 어느 교회를 가든지 왜 다 몰래카메라 양심냉장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프로그램을? 우리 연령이 이제 우리가 이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연륜이 묻어나는 대답. 그죠. 요즘에 도시어부도 있는데 굳이 몰래카메라를? 30년 전 프로그램을? 어쨌든 뭐 이경규 씨는 힐링캠프도 그렇고 대표적인 프로그램 너무 많은 연예인이시죠. 세 번째 연예인 누굽니까? 윤종신 씨. 윤종신 씨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라디오스타. 있으면 라디오스타. 마지막 네 번째 연예인이? 요즘에 잘 안 나오셔서 좀 멈칫하실 수도 있지만, 정찬우 씨. 정찬우 씨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 졸릴만 하면, 도시 탈출 컬투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도시 탈출 컬투쇼의 메인 두 MC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김태균 씨, 하나는 정찬우 씨였는데 이 네 명의 연예인 사진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웃기려고 가져온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이 네 명의 연예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 딱 맞추시네요. 이 네 명의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던, 또 몇몇 사람들은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돼서 지금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찬우 씨는 아직 공황장애가 극복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명의 연예인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름도 말씀하셨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은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 유명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연예인이 유명해지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연예인들은 이 돈의 편차가 크잖아요. 무명이면은 자기 돈 내면서 연예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연예인이 한 번 떠서 유명해지면 돈을 그냥 쓸어 담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네 명의 연예인들은 공통점이 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공황장애가 온다고? 돈이 많은데도 우울증이 온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다 세속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라고 해도 전혀 예외가 아니죠. 제 마음속에도 세속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세속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사실은 돈.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원하는데 이 연예인들이 모아놓은 이 PPT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돈이 행복을 꼭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돈이 많은데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구나. 저희 집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신데, 저희 작은 외삼촌이세요. 저희 작은 외삼촌이 공황장애를 지금 앓고 계시고, 강의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 15년째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외삼촌은 정말 성품이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공황장애가 오니까요. 이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분이나 생기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작년까지 분당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큰 교회니까 목사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설교만 할 땐 모르잖아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 계시고 뭐 재밌는 얘기하면 웃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애들도 뭐 그러니까요. 뭐 마이크 들은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들이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중에 아이들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 아이들이 속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 시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거나 받고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사 교육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셨다면 제가 부서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요. 그냥 제 이제 어떤 체감적인 통계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끼는 어떤 제 마음속의 통계는요. 한 우리 반에 만약에 이제 교회마다 한 반에 한 7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7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극심하게 어떤 하나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극심하게. 그 이 포인트는 극심하게입니다. 극심하게. 그것이 친구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어떤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든. 제가 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청소년들 안에 아픈 아이들이 많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은 또 애들을 만나지만 또 교사들을 만나잖아요. 교사들은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거든요. 물론 이제 좀 여성 교사들이 조금 더 많고 남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계셨지만 여자 선생님들과 만날 때는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선생님 하면은 여자 선생님들은 한 다섯 가지를 주세요. 뭐 첫 번째로는 목사님 요즘에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러면서 뭐 남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뭐 남편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로 자녀 얘기 많이 하죠. 첫째가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뭐 좀 짜증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족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 얘기 좀 나옵니다. 교회 얘기. 그럼 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는데 교사가 있는데 성가대가 있는데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다섯 번째로 또 우리 가족 말고 한 칸 또 떨어진 가족 부모님이나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가족이 이제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 선생님들과도 제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었냐면요. 제가 아직도 국가에서 정해준 만 나이로는 30대거든요. 젊은 목사잖아요. 30대 젊은 목사. 여기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는 나보다 최소한 10살 가까이 어린 아주 젊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뭐 교회에서야 뭐 목사님 해주시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어른이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있었던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50대 남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울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아주 많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울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목사 앞에서 울면서 기도 제목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깝게 지냈는데요. 남자들은 원래 속 얘기, 진심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나라 남자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 울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올라와서 은혜의 감격이 올라와서 은혜의 감정이 확 올라올 때도 남자들은 침 꼴딱 삼키거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찬양 안 불러요. 하면서 침 꼴딱 삼킨 다음에 그 기도도 예배 시간에 크게 하려고 하다가 눈물 터질 것 같으면 기도 소리 죽여갖고 잠잠히 하면서 감정을 달랜단 말이에요. 뭔가 절제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 감정선이에요. 그 누군가 앞에서 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사석에서 만나서 이 젊은 교역자 앞에서 울면서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제가 남자들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여성들의 기도 제목들 아까 다섯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남자들 만나면 기도 제목 다 한 가지예요. 진짜 다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기도 제목 말하신 남자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거 너무 익숙하신가 봐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집에서 찬밥 신셉니다. 애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봐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기니? 손들어봐! 했더니 다 엄마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남녀가 역전이 돼갖고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이제 더 가정에 이제 권세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제가 깨갱 하면서 이제 아내 말 잘 들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저희 부서 여자 집사님들한테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생긴다면 설교 제목은 남자의 눈물이다. 정해놨어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내가, 어? 집에서 남편들 구박하는 우리 엄마들, 여성들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나 얘기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농담 삼아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겠네. 그럼 여자의 눈물로 바꾸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 얘기했던 거는 진짜 단 하나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의 경제.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진로라는 것이요,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고3 때 극심하게 고민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비교적 진로 고민이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로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미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좋은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목사. 목사 됐어요. 그럼 좋은 목사 되냐, 나쁜 목사 되냐, 그것만 있지.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 다음이 뭐예요? 그냥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는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3 친구들은요,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학과를 갈까? 나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될까? 청년들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 진로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의 아이들이 진로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4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 진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게 진로가 고민이 되는구나. 남성들에게 40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그 40대 중반 후반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대기업일수록 위기는 더 빨리 오더라고요. 저희 부서의 한 선생님이 정말 믿음과 성품이 탁월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이시거든요. 제가 회사까지 말씀드릴게요. 동원참치. 대기업이잖아요. 삼성만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식품계에서는 동원참치 대기업이거든요. 뭐 회사 이름만 들으면 다 아니까요. 근데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줬어요. 승진시켜주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승진시켜주면서 역할을 하나 줬어요. 동료들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시키는데 다 잘랐죠. 근데 이 잘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얘가 한 짓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나가면서 이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야, 너도 회사에 너무 충성하지 마. 얼마 안 남았어. 너라고 다를 것 같아?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해고할 때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괴롭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일을 1, 2년 뒤에 겪게 될 줄 모르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평생 동안 회사에 몸 바쳐서 일했는데 퇴직금 받으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치킨집을 해야 됩니까? 치킨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소그룹 모임하면은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기업 다니시네요 부럽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40대 중후반 되니까 불안하시구나. 한 분은요,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요.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게 버셨어요. 엄청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잘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순간에 이제 1,100만 원을 벌다가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이분은요, 등치가 옆에서 보면 이만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신혼 때 사회적으로 하는 운동 동아리를 9개를 가입하셨어요. 야구 동아리만 3개를 가입하셔서 성남에서 오전에 야구하시고 운전해서 대전까지 가서 오후에 대전에서 야구하시고 이혼 안 당한 게 대단하죠. 얼마나 외향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외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남자답고 통 크고 성격 좋고 영업 잘하려면 막 넉살 좋고. 근데 그분이 해고당하시면서 바로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친구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친구 회사에서 한 5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저한테 월급을 공개할 정도면 진짜 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500만 원이면 제 기준에서는 엄청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뭐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 500만 원은 엄청 돈 많이 버는 건데 천 몇백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버니까 우울하대요. 와, 그때 알았어요. 아, 돈은 진짜 상대적인 거구나. 그러면 그랬는데 두 번째 이 회사에서도 해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내 친구였는데 지금은 사장인 친구가 와서 나를 해고하는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낌새가 느껴질 때 그거를 녹음을 하셨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우울증을 겪었던 내가 또 해고 위기를 겪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남자 성도님들 만나면요. 다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가 월급이 500만 원이지만 언제까지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정의 경제를 핵심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조금만 더 목회자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성도들과 거리가 먼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의 삶으로 찾아가고 또 선생님들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느꼈던 것은, 아, 정말 이 시대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 남자 여자가 부모잖아요, 자녀들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아파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성경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 그 자기의 세월에 맞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어오는 어떤 단어나 구절들이 있잖아요. 막 고난이 있을 때는 막 고난에 관한 구절이 막 찾아오면 마음에 꽂히고, 막 누가 아플 때는 치유에 대한 막 구절이 있으면 그게 막 마음에 다가오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게 너무나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잠언서 우리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대요. 마음 중요한 건 누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왜 중요하대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한대요?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대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고장나고 아프면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으니까 우울증이 뭐 괜찮을 때 있고 심해질 때 있고 괜찮을 때 있고 심해질 때 있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우울증이 진짜 심하실 때 저희 집에서 밧줄이 발견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다 아시겠죠?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설교할 때마다 이 학생들 앉혀놓고 제 마음의 자세가요.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가요. 아유, 우리 불쌍한 고등학생들, 우리 불쌍한 고등학생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했어요. 선생님들을 만날 때도 아, 우리 선생님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신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만 이제 성도님들 대하시면서 한순간에는 반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기들은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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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쯤이 됐는데 얘네들이 좀 성장도 해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어유 힘들지 힘들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만 애들을 대하는 것이 좀 잘하는 건가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저 학생이라면 저 학생이 힘들까? 그게 작년이라면
저 성도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여섯 글자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가 글자를 가져오면서 괄호 열고 영어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어 단어가 기독교 세계관의 영어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월드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은 월드,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전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안경을 그려놨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이제 안 쓰고 왔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안경 썼었거든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근데 여기 안경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셔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노란색 안경 알이 있는 안경을 쓰고 왔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여요? 당연히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세속적인 관점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의 알이 있는 안경을 좀 쓰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씩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저 지사님은 참 부유해. 부럽다. 이게 물질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구열이 심한 나라인데, 특별히 아이들이 미취학이나 어린이일 때도 이제 학구열이 심하지만, 애들이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입시가 다가오면 이제 학구열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학구열의 안경을 쓰고 자식을 바라봐요. 내 자식도 학구열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적과 입시와 등급으로. 야, 교회 가니 저 집사님의 딸내미는 2등급,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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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목만 3등급이라더라. 넌 이게 뭐니? 다 4, 4, 4, 6, 5, 7? 뭐가 되려 그러니? 너 진짜? 이게 뭐예요? 어떤 입시와 학업과 이 성적의 등급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얘는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는지, 얘가 얘 속에 담겨져 있는 품성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지, 이걸 좀 영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얘에게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에게 주신 그것으로 얘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 넌 4등급이라는 거예요. 얘는 2등급이고 넌 4등급이야. 얘는 국어가 1등급인데 넌 5등급이야. 넌 수학도 3등급이니? 너 그래갖고 어쩌려고 그래? 지금 제 등급을 이제 들으시면서, 야, 그것도 되게 목사님 많이 잡으시네. 야, 4등급, 3등급이면 괜찮은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네. 얘를, 넌 6등급, 7등급, 9등급, 8등급, 이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속성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품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냥 등급, 등급. 등급은 너무나도 사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자식을 입시만 다가오면.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떨쳐내려고 하고 벗어던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떨쳐내면서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 그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하면 세 글자입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창타구. 한 번 더. 창타구.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껍고 사실 지루하고 좀 어렵죠. 근데 성경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자면 지루하고 어려운 거 사실인데요. 또 간단하게만 보자면 성경의 그 굵직한 내용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핵심은 아름답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1장, 2장을 넘어서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였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은 망가졌어요. 그럼 창세기 4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맨 뒤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창타구의 안경을 쓰면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단어가 구원이라고 해서 에이 목사님 타락은 괴롭고 나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뭐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저희 아버지가 15년째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볼게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의 아내,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권사가 남편의 우울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보다는 목사님들의 기도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들이 그런 존중과 어떤 인정을 이제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 아들 목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요. 아내 권사가 자기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고요, 15년 동안. 우울증이 안 났는데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을 갖게 되냐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얕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우리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조금 더 세분화로 나눠보면 구원에는 이제 세 가지 구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구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왜요? 과거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 만나셨죠. 과거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100% 행복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으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지긴 했는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중간쯤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기다려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엔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시 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표현으로 칭의라고 하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뭐 이게 우리 장로교 뭐 이렇게 뭐 성결교 여기에서도 제일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칭의거든요. 그다음에 구원의 현재적 관점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감. 거룩하게 변하여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땡 끝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적인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가 자꾸 다투고 구원받은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에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100%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타락의 영향 속에서 참 많이 아파하는 자들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네 가지 고통이 있거든요. 타락해서 뭐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찾아왔나. 아담과 하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나무 뒤에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니까 숨어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오시면 막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사실은 말씀을 통해 되게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사실은 지루한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고 하면 가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 좀 피곤한데 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꼭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은혜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혹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기 남성들은 다 이제 믿는 분들이셔서 같이 막 성가대도 하시고 하시지만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좀 믿음을 세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무리 막 복음 전하려고 해도 남편이 싫어하고 막 나 안 가, 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미취학 아이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뭐 6살, 4살, 5살 애들은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사탕 하나 딱 들고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이거 줄게요. 그럼 애들이 다 같이 가위바위보 이러거든요. 걔네는 뭐 사탕 하나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유년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년부 애들 뭐 풍선 하나 주면 풍선 하나 이러면서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재밌어해요. 근데 이제 5, 6학년쯤 되면서부터 위기가 찾아오죠. 5, 6학년쯤 되면 이제 한 문상 정도 흔들어줘야 돼요. 문상 걸게 그러면 사탕에서 벌써 풍선에서 문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문상을 딱 들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예요? 그래요. 얼마? 5,000원이다. 그러면 에이 5,000원 갖고 우리가 재미있게 막 그렇게 애기처럼 행동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런 거. 만 원이야? 뭐 그럼 쳐요. 그럼 쳐요. 만 원은 할게요. 게임 머니로 쓸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5, 6학년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신앙적으로 지도하기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극강의 난이도가 네.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 아빠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이나 막 그런 거에서 종교라는 표현을 좀 더 거리를 두는 거죠. 종교.
엄마의 종교는 엄마,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안 믿어도 아니에요. 엄마의 종교는 엄마의 종교고 나는 무교야 막 이런 이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종교 자유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종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종교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밥 주고 이거 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건데. 그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너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믿음을 너무나 연결지어 버려서 때로 뭐 아주 연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직결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지사님, 권사님들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막내만 안 나와버리면 믿음 없는 권사님 이런 폭력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평가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식 농사 뭐 내 마음대로 되면 다 뭐 서울대 가고 다 뭐 하버드 갔지 뭐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그 자식들이 너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어떤 환경으로 있느냐 남편과 나의 관계가 20년을 살았으면 계속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좋은 시기, 힘들었던 시기, 우리 집이 어려워졌던 시기, 행복한 시기 그 다양한 거고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게 커요. 왜냐면 얘 DNA가 다르니까. 똑같이 혼냈더니 다르게 큰 애, 똑같이 혼냈더니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거는 애,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네. 오냐오냐 키웠더니 칭찬받고 자존감 건강해가고 잘 자라는 애. 어떻게 그 장단을 다 맞추냐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하고 연약한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때로 자녀들이 교회 안 가! 그럴 때마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억하세요. 이 아이가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 문화, 친구 관계 이런 것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구나. 근데 뭐 지금 거절한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남은 거지 잘못했다고 혼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두 마음이 있대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요. 죄의 법. 죄 짓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죄의 경향성. 죄를 짓고 싶대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면서 늘 이 두 가지가 다퉜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죄의 법이 늘 이기더라. 그래서 난 너무 괴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앞에 목사인 제가 점잖은 척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의 법이 이깁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잘 좀 하십시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학구열에 눈이 멀어있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 여전히 타락의 영향력으로 인해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자들이구나.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타락으로 인해 찾아온 네 가지 고통 중에 두 번째 고통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은 뭡니까? 자신이 아닌 타인. 그러니까 남이 다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인은 배우자죠. 여기 이제 성가대는 장년부니까 배우자가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우리 타인은 배우자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이렇게 부부 성가대를 같이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부부가 같이 섬깁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남성들은 대부분 뭐 같이 부부이실 것 같은데 부부 성가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희는 부부가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많으시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남편이랑만 사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 전에 왜 웃기만 하세요? 결혼 전을 생각해 보면 내 평생에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내 평생에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첫사랑이 같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뭐 두 번째 남자친구, 세 번째 남자친구, 네 번째 남자친구, 열 번째 남자친구, 스무 번째 남자친구, 열 번째 여자친구, 스무 번째 여자친구.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내가 만나온 남자 중에서 제일 쓸만해서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합니까? 평생을 같이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게 결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시를 지어줬어요. 묻겠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실 때 부부가 있으시니까 누구든지 난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게 시를 받아보거나 시를 지어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 저 여기 있으시죠? 지어주셨어요? 받아보셨어요? 받았어요! 지금의 남편이 전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 남편분이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요! 시를 몇 번 정도 지어주셨어요? 박수! 와! 지금도 갖고 계시고, 우와! 원래 좀 문학 소년이신, 오, 책을 좀 좋아하셔요? 지금도 시를 가끔 지금은 안 지으시는데, 그때 나에게, 와! 어떻게 그렇게 시를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남편은 원래 남자들 목표 지향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러 시 중에 가장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한 줄이 있다면 그 한 줄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묶음으로 줬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다. 뭐 단어라도 있잖아요. 뭐 단어라도. 한 글자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사랑해? 아니 못 받아보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받으신 분들 가만히 계시는데 지금. 비오를 연주하는 소녀에게 그 제목 타이틀. 너무 와 박수. 이야. 아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시를 지어주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끔씩 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쓰다가 엔터를 치고 들여쓰기를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 시예요. 그래서 시를 지어주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첫눈에 뿅 나갖고 시를 지어주는데 그 시 내용이 뭐냐면 너는 또 다른 나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와가 아담의 뼈를 통해서 창조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랑 나는 하나야. 너랑 나는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옛날에 이제 연애하실 때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애들끼리 막 카톡도 하고 전화가 당연하지만 예전에 어떤 연애는 전화하려면 공중전화하거나 집에 있는 전화로 통화해야 되던 시절이잖아요. 삐삐 쳐갖고 삐삐 받으면 이게 뭐 전화, 어쨌든 전화로 연결되는 건데 전화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이게 딱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가갖고 웬일이야 그러니까 자기야 목소리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 오늘 아침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한이 있고 체온을 쟀더니 39.5도여갖고 좀 약 먹고 자다가 일어났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연애하는 시절에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야 왜 아파? 아프지 마. 자기가 아프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이게 이 인간이, 그렇죠? 이 인간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아프면 뭐라 그럴까요? 또 아파? 아유, 빨리 나야지 밥을 차릴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너무 연애할 때 너무나 뜨겁고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나야. 나랑 연결돼 있어. 난 널 너무 사랑해.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하와에게 한 거 뭐냐면 손가락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 하나님 죄 때문에. 여러분 인류는 이 짓을 평생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비오를 연주한 소녀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결혼하실 때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팬파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다. 편지 속에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갔겠죠. 전화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팬파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를 키우시고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는 그 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한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실 때 늘 이 인간으로 말해요. 이 인간아,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다투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타락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타인이잖아요. 첫 번째 대상이 우리에게 배우자라면 두 번째 대상은 자녀일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동역자, 뭐 친구,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녀.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남성들에게도 자녀는 너무 소중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이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아내와 자식 때문이니까. 표현은 잘 못해도 내 인생의 전부가 자녀이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아빠이고 자식들을 좀 유별나게 사랑하는, 요즘 젊은 아빠들은 또 잘하잖아요. 옛날 아빠들처럼 표현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표현 못하던 옛날 아빠들과는 다르게 요즘 젊은 아빠들은 막 그냥 팔불출처럼 뭐 우리 애기 막 이러면서 하고 다니는 게 요즘 아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극성 아빠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다르구나. 사실 이건 좀 느끼거든요. 사실 막내가 임신됐을 때 첫째 10살 딸, 둘째 9살 딸, 셋째가 이제 4살 아들인데요. 그 막내가 임신됐을 때 저는 솔직히 별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도 지금 잘하고 있고 얘네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얘네를 예뻐해줘야 되는데 막내가 태어나면 첫째, 둘째가 힘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임신하는 동안 첫째, 둘째를 되게 많이 챙겼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이 아이가 내 몸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성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몸의 변화를 뭐 느끼잖아요. 몸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고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온전히 느끼다가 출산을 하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 아이와 가까이 있는 건 거의 다 여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막내 아이에게 정부치기까지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첫째가 더 예쁘고 둘째가 더 예쁘고 얘네가 막 그때 막 4살, 막 5살 이럴 때 너무 귀여운 짓 하고 예쁜 짓 할 때 얘네랑 막 손잡고 나가서 놀이터 가고 그랬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걸 약간 돌 지나면서 이제 앉아갖고 아빠 눈 마주치고 아빠, 아빠 할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렸거든요. 잘하면서도 보니까요. 제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마에게서도 이 자식은 거의 정말 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울 때도 있고 뭐 속 썩일 때도 있지만 얘가 정말 아프다면 내 생명 포기해서라도 얘한테 생명 주고 가버리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특히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한 여성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산이잖아요. 출산. 한 여성이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출산이라고. 그럼 뭐예요? 이 자식은,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평생에 가졌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태어나죠. 육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육아가 막 볼 때마다 막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신나고 막 그렇습니까?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이런 표현이 왜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 고통을 줬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 자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서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가족들끼리 배우자가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주고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고통을 주더니 자라가면서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와의 문제에서까지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청소년쯤 되면 뭐라고 말해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방문 빵 닫아버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교역자가 신방 오면은 또 이제 성도님들은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책상에다가 이제 과일이랑 이제 음료수도 준비해 놓으시고 목사 온다고 이제 집도 깨끗이 청소해 놓으신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 남자 집사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나 봐요. 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영아 목사님 나오셨는데 인사해야지 그러셨어요. 굉장히 인자하신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얘가 사춘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문 속에 있는데 예배드리다가 이제 인기척이 나고 하면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했네. 인사도 안 시켰네.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채영아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나오더니 문 팡 열더니 안녕하세요. 팡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 엄청 고민되잖아요. 이 자리 목사님이 왔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완전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잖아요. 아빠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을. 근데 이 지사님이 진짜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시구스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저희 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채영아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화를 낸다는 거야. 전화하면 아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언제 들어올 건데 아 그걸 왜 물어봐? 밥은 먹었어? 먹었지 그럼 6시 반인데 누구랑 먹었어? 아 친구랑 먹었지. 이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억울해요. 학원비, 가방, 옷 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주는 건데 내가 이 정도 대우도 못 받는 존재인가? 이게 그래갖고 이제 막 한참을 웃었는데 그래요. 부모는 자식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청소년이 돼갖고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냐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내가 해준 거야. 그렇잖아요. 걔가 뭐 갖고 있는 다가 아빠가 해준 거지 뭐 누가 해준 거예요? 아빠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뭘 해줬냐니 다 해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얘네가 뭐 해줬냐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식은 뭐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이 엄마 아빠가 나였다 했던 행동이 그 눈빛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최선을 다했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자식들한테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잘못했던 그 한순간을 되돌리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들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 세월을 다시 살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신생아를 안고 와요. 얼마나 예뻐요. 오, 이름이 뭐예요? 너무 예쁘네.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요. 오, 너무 예쁘겠다. 다시 키우시겠어요? 안 키우실 거잖아요. 절대 아니, 지금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절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나한테. 저희 아내가 애기들 진짜 예뻐해요. 셋이나 낳잖아요. 남의 애기 나오고, 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럼 제가 기성말로 물어보죠. 하나 더? 그럼 확 째려봐요. 아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하고도 그 세월을 어떻게 다시 살아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어때요? 자식은 모자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자녀였죠. 나는 부모이면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인 상황,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 신앙,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존경한 마음도 있지만 엄마의 이런 모습에서 아빠의 이런 모습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와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부모로서 똑같이 주지만 자식은 받는 게 당연한 입장에서는 또 아쉬워하고 근데 그 자식도 나중에 지 자식 낳으면 최선을 다하겠죠. 또 그 지 자식은 우리 자식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야 될 가족 속에서도 왜 이런 아픔이 생길까? 이것이 다 뭐 때문에? 타락의 잔여물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를 뭐랄까요? 좀 부끄럽게 여기는 이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추죠. 무슨 말이요?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죄가 찾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느 날 저희 첫째 딸이 전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거울을 봐요. 한 최근은 아니에요. 지금 3학년이니까 한 7살 정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아빠, 근데 나는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화가 나갖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네가 왜 안 이뻐?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왜 웃으? 무슨 의미로 웃으시는 거야? 제가 첫째 딸이요. 저의 얼굴에 머리만 기르면 저 첫째거든요. 박수를 외치시는 거야? 너무 예쁘겠다. 뭐 이런 거 그죠? 괜찮아요. 쌍꺼풀 하면 돼요. 코 뭐 높여주면 되죠.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뭐 이렇게 원한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 만나면 다 물어봐요. 여기서 아빠 닮은 사람 손들어. 매들 막 손들어. 엄마 닮은 사람 손들어. 오케이. 아빠 닮은 사람 다시 손들어. 한 명씩 물어봐요. 기분 좋아, 안 좋아? 너무 짜증나요! 그럼 제가 소리 빼, 이야! 아빠야, 어때서? 여자애들은 막 엄마 닮으면 좋아하고 아빠 닮으면 막 아빠 닮아갖고 눈도 처지고 막 코도 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아빠가 너 태어나갖고 나랑 똑같이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데 유전자의 힘 내가 아내를 이겼다 막 이러면서 나랑 똑 닮은 내 딸 내 아들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안 예쁘다고 생각했냐면 얘가 맨날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쭈쭈라는 만화가 있어요. 옛날로 말하자면 세일러 문이나 뭐 요술공주 뭐 미미 뭐 약간 나나 뭐 이런 그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피규어. 그런 만화예요. 그런 여자애들을 만화에서 어떻게 그려 놓습니까?
머리 요만하고 눈 이만하고 팔 이렇게 말라가고 길어서 하이힐 한 15cm짜리 막 신겨나갖고 애들이 딱 이래서 막 기타 하나 막 브릉 이렇게 치면은 막 드레스로 옷이 막 바뀌고 막 조명 빠바방 막 나 이런 만화를 보고 그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잠옷도 시크릿 주주, 기타 장난감 시크릿 주주, 손거울 장난감 시크릿 주주 뭐 수도 없이 사줬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기타를 매봐도 손거울을 들어도 자기는 띠리링 해도 화면을 보니까 그냥 무릎 나와 있는 잠옷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엘사 드레스를 아무리 입어도 엘사 드레스 막 뻥꾸나 입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습 보고 자기가 안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애가 청소년 시절로 올라가잖아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대상만 바뀌어요. 시크릿 주주 대신 걸그룹으로 바뀌죠. 걸그룹은 어떤 애들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예쁜 애들만, 제일 예쁘고 춤 잘 추고 뭐 그런 애들 마르고 이런 애들만 골라 뽑아갖고 걔네들한테 하이힐 15cm 신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몸매예요. 왜 자기의 얼굴 사이즈나 이 비율 키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15cm를 늘렸어요. 근데 15cm를 어디에다 늘렸어요? 다리에만 늘렸어요. 다리에서도 어디에만 늘렸어요? 무릎 아래로 늘렸잖아요. 이게 인간적이지 않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이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자애들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미의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예쁘다. 얘를 보니까요. 하이힐 신고 있는 이 연예인은 또 뭐 화보 찍고 이러면 다 포토샵으로 막 늘려주잖아요. 잡티도 다 제거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얼굴을 딱 대보니까 1, 2, 3, 4, 5, 6, 7, 8, 9등신이거든요. 그 거울을 나를 보니까 1, 2, 3, 4, 5, 5.5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5.5 등신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쁘지 않구나. 이게 외모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동시에 성적,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시라는 이 괴물 때문에 이제 다 고통받는 나라인데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면서 분당이 우리나라에서 학군지 2위, 3위를 다툽니다. 1위는 다 아시잖아요. 당연히 뭐 강남 대치동이죠. 2위가 원래 목동이고 3위가 분당 정자 순회동이었거든요. 판교 일대를 비롯해서. 근데 어떤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이제 뭐 어떤 이제 매년의 데이터를 보면서 분당이 목동을 앞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분이 계시고 아니다. 아직은 목동이 2위고 분당이 3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어쨌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원탑은 강남이고 두 번째는 분당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학구열이 뛰어난 지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제가 애들을 만났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단 한 명도 아이들이 목사님 사실 제가 공부를 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사고를 다니는 애도 외고를 다니는 애들도 심지어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애도 저기 경상도에 아세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민사고 다니는 애도 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래요. 짜증나죠? 그럼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면 니들은 나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막 한 번은 진짜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얼만큼 열심히 해서 얼만큼의 성과를 내면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그만하면 수고하고 있다고 이만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자기를 칭찬할 줄 몰라요. 다 자기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면은 이게 경제적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수준과 상황에 자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넘치게 감사해서 이만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전세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20평대인데 30평대면 얼마나 좋을까? 30평대인데 40평대면 얼마나 좋을까? 40평대면 이 지역의 40평대보다 조금 더 상급지로 가서 30평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만하면 수고하고 있고 대단히 잘하고 있고 참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아내이고 엄마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고 아빠입니까? 이 대답에 손 들고 이 질문에 대답에 목사님 저는 엄청 좋은 엄마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진짜 좋은 아빠예요 라고 얘기할 만한 성도님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목사가 가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희은 씨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첫 가사가 난 잠시 눈을 뜬 줄만 알았는데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후렴이 막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 본문에서 거의 모든 엄마가 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남자랑 나왔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했는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저희 아들 4살이거든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눈물 팍! 4살인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서 서로의 노력과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애씀을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늘 자기를 채찍질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연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세계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인간을 돕고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자연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이 망가지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이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주지 않는 자연으로 변했죠.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자연 문제,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죄악된 인간 세계의 결과여서 오늘날 교회는 자연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개인의 구원과 이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을 향한 돌봄과 관계의 회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뭐 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이걸 강의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1, 2, 3번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내용이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아픔이 찾아오면서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이런 인생들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우울증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 걸리신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시면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가난하셔서 일하셨어요. 일. 저희 아버지는 일만 하세요. 일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일만 하세요. 또 지금도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다시 우울증 증세가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하는 기계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자기를 좀 더 돌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즐길 줄 몰라요. 즐기는 거 없어요. 여가 시간 없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통화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그런 노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인천공항 근처에서 뭐 배관 작업을 놓는 배관공들 기술자 밑에서 기술자들을 돕는 그 일본
이제 말로 데모도라고 표현하는데 데모도 하면서 일당을 이렇게 받으세요. 원래는 한 본인의 일당이 그런 업체에서 측정된 거는 17만 원인데 기술자들이 너 기술도 없는데 내가 일 시켜주니까 돈 내가 뺏어갈 거야 하면서 한 3만 원씩 뺏어가거든요. 원래 이제 공사장의 형태가 다 이래요. 그래서 17만 원인데 그 사람한테 3만 원씩 주면서 14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 14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사의 공정상 회사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너 야근할래? 그럼 5시에 일이 끝나면 7시까지 저녁 먹고 쉬다가 7시부터 2시간 야간 근무를 하면 반 야근이에요. 그럼 이걸 0.5일로 쳐줘요. 그리고 너 또 야근할래? 그러면은 7시부터 그 9시까지 했잖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또 야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야근을 하루 일하고 야근을 2시간만 하면 1.5일이 되는 거고 야근을 4시간 하면 2일이 되는 거죠. 하루 일하는데 이틀치 일당을 버는 거죠. 하루 28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야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그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되게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야, 아빠 이번 달에 40일 일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이 30일인데 어떻게 40일 일을 해요? 야근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쉴 줄을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이 걸렸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가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거의 남들 중학생 시절부터 이런 어떤 이제 허드렛 일들을 전전하면서 평생 일하는 기계처럼 자기 삶도 돌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60 넘게 일만 하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옷 한 벌 선물 못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찰리 채플린의 말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희극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희극은 개그예요. 개그맨들을 희극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극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서로 간에 서로 친하지 않으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얼마나 좋은 분들이에요? 모르는 소리.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두 번째 줄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 성가대원 식구들끼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만났는데 어유 우리 지사님 늘 표정도 밝고 환하시고 아주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맞아요. 그것도 그분의 일부의 모습일 수 있겠으나 모르는 창타구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늘 웃는 모습으로만 그 사람이 이미지가 상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랑 한 시간 조금 넘게, 한 시간 반 아직 안 됐는데요. 요 정도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첫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 뭐 밝아 보인다, 뭐 재미있다, 열정적인 것 같다, 개구쟁이인 것 같다, 뭐 따뜻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중학생들은 나대는 것 같다, 뭐 이러거든요. 이 새끼들이 이거. 맞아요. 다 그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집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제가 아직 제 청소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자라왔는지.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계속 웃고 있는데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의 인생이란 언제나 슬픔이 있고 저 사람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총명 지휘자님은 어때요? 주일날 만나면? 밝아요? 좀 어두워요? 밝아요. 밝은 모습만 보셨어요? 이 내면의 어두움과 아픔도 보셨어요? 밝게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안 친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세요.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에요.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다 거리를 다 두고 지내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네. 좋은 분들이네.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가면요. 꼭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20년을 넘게 이제 평생을 서울에 살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가서 살아서 저도 이제 경기도권, 수도권에서 평생 자란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한참 지역 감정이 심할 때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막 평가하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을 부를 때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서울 깍쟁이 그러죠.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정 잘 주지 않고 계산적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군산이라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 군산을 떠나온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저랑 같이 동역하셨던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놀다 가셨어요. 10년 전에 저랑 같이 동역하셨던 성도님, 목사 집에 와서 놀다 갔다고. 그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가 부임해서 계산적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사역을 했죠. 근데 성도님들이 마음을 꺼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경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 형성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목회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 줘버리는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이용한다면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목회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제 인생의 그분들을 중요한 분들로 이제 제가 들어오게 하면서 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한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분당우리 교회에 와서 애들과 교사들을 사랑하면서 좀 사역들이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성도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연기하시느라.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울 깍쟁이들, 수도권 깍쟁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적당히 숨기고 포장할 줄 알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줄 압니다. 적당히 연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저 집사님 언제나 밝다고. 저 집사님 참 좋으시다. 여러분의 내면이 그러세요? 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아픔과 진짜 이 연약함은 왜 나눠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연기해야 되죠? 여러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연기해요? 사업하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머리 숙이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괴로워도 웃으면서 일해야 되는 게 직장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연기해야 되는 관계인데 왜 교회까지 와서 연기를 하세요? 얼마나 그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게 그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괴로움에 대해서,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 다가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내가 진실하게 그 마음을 나누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안 넘어갔네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 우리는 사랑이 설레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성가대를 그만둬야겠어. 왜? 성가대 하러 올 때 설레이지가 않아. 성가대 하러 올 때 기쁘지가 않아.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남편을 볼 생각에 늘 설레이십니까?
오늘도 막, 아우,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끝내주는 거야? 나 끝나자마자 아내랑 손잡고 집에 갈 건데. 아내랑 막 손잡을 생각에 막 너무 막 지금 설레이세요, 막.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 설레임 역시 사랑의 감정의 일부일 수 있으나 성경이 정의해주는 사랑은 설레임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거래요. 화나셔서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끝내는 거야? 남편이랑 손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부흥회 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모습 보시면서 막 설레어 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막 이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늘 입만 열면 부정한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나쁜 생각하고 죄 짓고 정말 찬양하던 입술에서 남을 험담하는 입술로 바뀌고 은혜 받은 표정에서 금방 그냥 죄 짓는 표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너무나 모순적이고 너무나 이중적인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견디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보르장머리 없고 엇나간 길로 갈 때도 참잖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거라니.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좋은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때, 서로의 아픔이 보일 때 먼저는 그걸 알려고 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런 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하고 식사 하나라도 더 하고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아, 이 집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와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성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탁드리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시고 나도 마음을 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내 모습을,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진실한 마음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가대로 그 더 행복하고 끈끈해지고 10년이 지나도 서로의 집에 언제든지 놀러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피해주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지 않고 적당히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관계를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마음의 진실한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누구와 나누십니까? 배우자와는 나누실 수 있나요? 목회자에게는 나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신뢰하는 목회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나눌 수 있죠?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가대에서는 지휘자가 대원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대원들은 지휘자의 고충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눈물, 아픔, 기도 제목 궁금해하셔야 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성가대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두리뭉실하게 그저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고 발견하고 직면하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더 가까워지고 끈끈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교회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가대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적당히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너무 불편해지지 않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연기를 하며 살아가건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의 부모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적당히 적당히 웃으며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것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 성도의 관계에서까지 서로서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며 내 마음을 나눠주지 못하며 진실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기하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숨기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 대장님으로부터 우리 지휘자로부터 모든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침입할 수 있도록, 침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에 이들을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궁금해하고 함께 차 한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질 때 10년이 지나 서로의 집에 놀러를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와 관계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안경을 쓰길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땅, 그러나 타락하여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완성되지 않은 구원까지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가.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서조차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의 비교와 외모의 비교, 인정받음의 욕구 등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기를 하고 있는지. 주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누구에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가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기하고 꾸미는 신앙생활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바라보며 서로에게 희극처럼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비극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저 사람 저런지 몰랐는데 저런 사람이었네 하면서 멀어지고 내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고 견디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